오케이. 계속해서 중2 선주 중 동아윤 교과서 1과 본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목은 Teen Talk, My Favorite Time of the Day네요. 10대들의 이야기, 뭐 내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 뭐 이런 얘기네요. 오케이. 자,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일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클래스 카드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뭐 10대들의 이야기, 하루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여기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 favorite죠. 그래서 teen talk 해서 my favorite time, 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my favorite time 한 다음에 이제 하루 중에서 이런 거할때 전치사 바로 of the day, 전치사 of를 쓰죠. 오케이. 뭐이 자리에 이렇게 뭐 들어가니 물어보면 오브가 들어갑니다. of the day, 하루 중에서 my favorite time of the day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소민이라는 애가 얘기를 시작하고요. 자기소개하죠. 뭐, Hello, I am 소민. Hello, my name is 소민. 뭐 중1도 아니고,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Hello, I'm Soman. Okay, I'm 소민.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15살이고 한국에 산다. 자신이 15살이고 한국에 산다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팩트죠, 팩트.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 현재 시제를 쓰겠죠. 사실을 얘기할 때는 현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5살이다. 그렇죠? 저 15 year입니까? 15 years입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15 year인지 15 years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뭐둘 중에 뭐니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가 생략될 수 있겠죠. 나는 15살이다. 그리고 and가 있으니까 이것도 병렬구조니까 뭐 여기에 I라고 얘기했을 테니까 여기에 또 I가 또 and 뒤에 I를 생략할 수도 있고 쓰지 뭐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겠죠. I live in 한국에 할때 전치사 Korea라는 말 앞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지 어디에 한국에 Korea 앞에 전치사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15살이다라는 표현은 I am 그렇죠? It's 15 years old and live in Korea. 이렇게 되어 있죠. I'm 15 years old and I live in Korea. I'm 15 years old and I live in Korea.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것들. 뭐 15살이니까 15 year 하진 않겠죠. 그다음에 and I live. I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I live. 그다음에 어디에 in Korea. 전치사 in 이런 게 붙는다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한테 말해주렴. 너희들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대해서. 자, 그럼 지금 이 전체적으로 뭐냐? A에게 B를 B에 대해서네요. B에 대해 말하다. A에게 B에 대해서 말하다 할 때는 tell A about B를 쓰죠. tell A about B. 뭐좀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근데 지금 이게 명령문이긴 하죠. 이게 명령문인데 이걸 좀더 공손한 느낌이 들게 하려면 명령문 시작할 때뭘쓸 수도 있다라는 거. 공손한 느낌이 들면 뭐좀 해주렴 이란 느낌 할때뭘 쓰죠. 그거. 오케이. 그래서 너희 그다음에 너희들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대해서 아까 제목에 있던 그거죠. 제목에 있던 그거 뭐 요런 거 전치사 뭐 들어간다 이런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Please tell me about. Sure. Please tell me about. Please tell me about.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말에서는 해석이 주어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소유격으로 쓰죠.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Please tell me about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뭐 tell A about B라든지 전치사 of라든지 이런 것들 favorite이라는 단어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명령문인데 공손하게 하려고 please 이런 거 사용했다. 다음 문장. 여러분들은 보여줘도 좋다 이 말이죠. 뭐뭐 해도 돼 이런 거죠. 뭐뭐 해도 좋아. 사진 몇 장을 좀 보여줘도 좋아. 근데 여기에 이제 이과의 문법이 들어있죠. 이과의 문법.
A에게 B를 보여준다라고 할 때, 그렇죠? 지금 이제 나에게 보여줘도 돼, whom이 여기에 덩어리 안에 들어있죠. whom에 대한 대답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뒤로가 있죠. what에 대한 대답이 뒤로가. 이런 표현을 사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삼형식으로 할수 있는데, 선생님이 굳이 해석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둘 중에 몇 형식이겠어요? 미리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you can show me, also show me 했네요. You can also show me. 넌 나에게 또한 보여줘도 돼. 그 다음에 사진 몇 장, 저 사진 몇 장. 그래서 some pictures 하면 되겠죠. 뭐 some 뒤에 이런 거 아니겠죠. some books도 되고, 그 다음에 some money도 되는데, 여기는 picture 셀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해야 된다 했죠. 단수형 안 된다 했다는 거. You can also show me. 지금 whom에 대한 대답이 먼저 와 있죠. some pictures. 뭐 여기 some pictures를 직접 목적을 여기다 땡겨 놓고 싶다. 그러면 you can also show me. 아, you can also show some pictures 하고 to me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also 같은 애들, 뭐 요런 부사는 not이 들어가, 빈도 부사하고 똑같이 not이 들어가는 위치에 들어갑니다. You can also show me. 빈도 부사와 같은 위치. also는 빈도 부사와 같은 위치에 들어간다. You can also show me some pictures. 오케이, 뭐 some 대신에 쓸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뭐 a few 가능하겠죠. You can also show me a few.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표정도 뭐 이게 넌 나한테 사진을 거의 보여주 주지 마. 이거 이런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니까 이런 few 같은 거 오면 안 된다고 옛날에 다 배웠죠. A little이나 little은 얼토당토 않고요. A little이나 littl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You can also show me some pictures. 그러니까 사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때가 뭐 이런 거야라는 거 해주면 좀더뭐그 다른 나라 친구들이니까 그날의 문화라든지 또뭐 주변 상황이라든지 보이니까 좀더 이해가 쉽겠죠. 이런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장 또뭐 다음 문장 뭐 일단 한 달라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잠깐 살펴보면요. 그래서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설명하면 뭐 my favorite time of the day 그리고 hello I'm Soomin I'm 15 years old and I live in Korea live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싶으니까 전치사를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제가 와 있다는 거 복수형 써야 되겠죠. I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please tell me about your favorite time. 뭐 공손하게 명령하고 있죠. 부탁이죠, 부탁. 문장의 뭐 종류는 명령문이라고 하지만 공손하게 부탁할 때 뭐 why don't you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물음표로 끝나면서 상대방에게 좀뭐 부탁하고 싶으면 why don't you tell me about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why don't you tell me about 뭐 how about telling me about 이렇게도 물음표로 끝나는데 그때 또 tell의 형태가 바뀌죠. how about telling me about 뭐, 요 부분, 뭐,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 How about telling me about? Why don't you tell me about? 뭐, don't please tell me about?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가장 좋아하는 하루에 대해서. 전치사, 뭐뭐 중에서, of the day. 하루 중에서. Tell A about B 얘기했습니다. Tell A about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 Tell A about B. You can also show me. 나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 You can also show me. 그다음에 some 뒤에 복수명사, some pictures.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디에고가 자기 얘기를 하는 부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또 팩트 얘기하고 있으면 팩트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내 이름은 디에고고 그다음에 나는 스페인 쉐비아에 살고 있다. 뭐 우리는 스페인 쉐비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 할 때는 작은 단위부터 먼저 얘기하죠. 작은 단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얘기하죠. 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제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이 뭐 이거 하면 되겠죠. 하이.
내 이름이라 했으니까 my name is 했겠죠. My name is Diego. 그리고 and 뭐 I 어차피 아 여기는 I를 생략할 수가 없네요. 여기는 my name이기 때문에 여기는 I는 생략할 수가 없네요. And I live 이랬겠죠. 그다음에 in Sevilla, Spain 순서 거꾸로 한다는 거. Sevilla, Spain. 뭐 우린 세비야라고 있는데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Hi, my name is Diego, and I live in Seville, Spain. Seville 이러네요. Okay, Seville, Spain.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디에고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쓴다. 자기 이름이 디에고고 얘는 세비야 스페인에 산다. 그럼 스페인에 사는 어떤 친구가 하루 중에서 가장 페이보릿한 때가 뭔지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소개를 받으면 좋겠죠. 오케이. 내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y favorite time of the day 뭐 이런 표현 나왔겠죠. 아까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my favorite time 그다음에 뭐뭐 중에서 전치사 of the day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is 런치 타임 이겠죠.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런치 타임이다. 오케이, 그래서 런치 타임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만약에 런치 타임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거 안목 길어봤자 what 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is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라고 디에고한테 물어보는 거죠. what is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저 what is your favorite time of the day? 했더니 it is lunch time. 점심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럼 점심시간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점심시간이 하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교가 보통 끝이 난다. 오후 2시쯤 이런 표현이네요. 우리 학교가 보통 오후 2시쯤 끝난다는 내용 자체가 사실 팩트죠. 그래서 시제, 현재 시제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끝이 난다라는 표현이 동사일 텐데 끝이 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통이라는 뭐가 보인다? 빈도부사의 위치 이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빈도부사의 위치 끝난다는 표현 어떻게 하느냐 예, 그 다음에 뭐 우리말로는 우리 학교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뭐 나의 학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학교가 보통 끝이 난다. 그 다음에 딱 2시가 아니고 대략 2시쯤이잖아. 대략 2시쯤. 그래서 대략이라는 뜻의 전치사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겠죠.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끝난다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chool이 뭐 한다? 저 빈도부사 들어갔죠? usually ends. 그렇죠? my school usually ends. 그다음에 대략 오후 2시쯤 할때 around 2pm 하면 되겠죠. My school usually ends around 2pm. 오케이. 그래서 이제 끝난다라는 표현이 동사 end가 끝이 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쵸? 근데 my school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에 동사 끝에 삼각형 인사수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빈도우사 일반 동사 앞이죠. 일반 동사 앞에 빈도우사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My school usually ends. 그 다음에 around 2pm. around 대신에 about을 써도 대략이란 뜻이 있죠. 이거 around 뭐뭐 주변에란 뜻인데 대략. about도 뭐뭐에 대하여란 뜻도 있지만 대략이란 뜻이 있다라는 거. My school usually ends about 2pm. 와우, 되게 일찍 마치니까 좋겠죠? 오케이. 다음 문장. 오케이. 대부분의 날에, 거의 대부분, 매일매일 이런 뜻이죠. 우리 가족이 뭐 한다가 보이죠. 우리 가족이 뭐 한다, 모인다. 그리고, 접속사가 그리고 있겠죠. 푸짐하고 긴 점심 식사를 먹는다라는 얘기죠. 자기, 뭐, 어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더 현재 시제죠.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M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대부분의 날에 우리 가족이 모인다, 모이다라는 거 알아줘야죠. 모이다라는 표현. 그리고 먹는다. 먹는다. 무엇을 푸짐하고 긴. 자, 푸짐하다는 표현을 무슨 단어를 써야 쓰는지. 이게 푸짐한이라는 뜻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저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야죠. On most days 됐습니까? 대부분의 날에 전치사 뭐 붙이는지 꼭 알아두세요. 캘린더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무슨 데이에 저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가 필요했는데 달력 시간이니까 on 쓴다 했어요. On most days. 그래서 my family가 뭐 한다? 모이다 뭐예요? Get together. So my family gets together. 모인다 했죠. 그리고 and. Okay. 그래서 has. 저 중요한 has a long big time, a big long lunch. 이렇게 얘기하죠. On most days, my family gets together and has a big long lunch.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거 뭐냐? 아까 얘기했던 전치사 뭐 들어가냐 이런 거 얘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my family 이런 걸 보고 집합명사라고 하는데요. 집합명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집합명사라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 명사들을 보고 집합명사라고 하냐면, 요런 느낌이 드는 명사를 보고 집합명사랍니다. 우리 가족에 뭐 엄마, 아빠, 뭐 나, 형, 동생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집합명사 패밀리라는 단어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럼 이런 걸 보고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집합명사는 다른 것들 몇 가지 더 소개시켜주면 뭐 클래스 이런 거 있죠. 클래스, 클래스라든지 아미, 군대죠. 군대, 반, 군대, 폴리스. 뭐 이런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집합명사라고 해요. family하고 같이 이런 애들을 보고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집합명사. 그럼 집합명사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건 집합명사는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는데 단수도 가능하고 복수도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 요 동그라미 한 개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한 개의 느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 동그라미 한 개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단수 취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게 바로 여기 있죠. 여기다가 have를 쓰지 않는다는 거. 여기 단수 취급했죠. 이것도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에서 여기에 my family 아참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my family가 생략됐어요. 근데 my family가 지금 전체적으로 뭘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문장이다. 단수의 느낌을 전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have가 오면 안 되고 이렇게 has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푸짐한이라는 뜻으로 뭘쓸수 있다? big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big lunch 하면 큰 점심 하면 어색하잖아요. 푸짐한 점심. big 이렇게 푸짐한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주의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이 문장 저좀 중요한 것몇 개가 보이죠. 전치사 무슨 무슨 날에 할때 on most days에 누가 뭐 한다? My family가 get이 아니고 get together. get together라는 수거와 더불어 get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and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have를 썼는데 have가 아니고 my family 단수 취급하니까 has 부지만 a big 부지런히 빅이 될수 있다는 거, long lunch라는 거. 팩트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였습니다. 오케이. 2시쯤 마치니까 뭐 학교 마치고 나서 이제 모두 모여서 점심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죠. 학교가 돈이 없나 보다야. 밥을 못 주네.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통 수프, 채소, 고기를 먹는데요. 빈도부사 보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우리로 바꿨습니다. 이번엔 이 동사가 복수주어하고 어울리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셀수 없고, 수프 셀수 없죠. 그렇죠? 셀수 없고, 채소 셀수 있고, 고기 셀수 없으니까 명사가 지금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셀수 있는 명사를 문장 속에 쓸때 주의해야 될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빈도부사 we usually have 되겠죠. we usually have soup 그다음에 vegetable이 아니죠. 이번엔 vegetables and meat 이렇게 되겠죠. we usually have soup, vegetables and meat. 오케이. 지금 이제 스페인 세비야에 살고 있는 디에고가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자기에 대한 얘기 계속했기 때문에 정보에 우리가 디에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정보가 쭉쭉 쌓이고 있어. 그렇죠? 얘는 이제 디에고는 몇 살이고 15살이고 세비야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얘가 제일 하루 종일 좋아하는 때는 점심시간인데
점심은 학교에서 먹는다 그러면 틀리죠. 점심 저 2시에 학교에 마치기 때문에 학교 마치고 집에 와갖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점심 먹는다. 근데 애들이 주로 먹는 거는 스프랑 베지터블스와 미트를 먹는다. 골고루 먹네요. 저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네랄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 이런 골고루 섭취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또 디에고가 전달했던 정보 쭉 정리해서 디에고에 대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 푸짐하게 먹는다, 집에서 먹는다, 디에고 학교는 2시쯤 끝나버린다, 좋겠다, 디에고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점심시간이다, 그 다음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디에고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왔네요. 아까 소민이가 15살이었는데 뭐 동갑내기 친구들이 되니까 15살 저 디에고도 15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단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케이. 요런 거 먹는다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후식을 먹는다는 거 디에고에 대한 또 다른 사실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또한 올소가 들어갔죠. 여기 올소가 들어갔는데 올소의 위치가 어디라 그랬습니다. 주로소 같은 후식은 뭐 S가 두번 들어가는 스펠링입니까? S가 한번 들어가는 스펠링입니까? 헷갈리기 쉬운 스펠링 단어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뭐뭐와 같은이죠. 뭐뭐와 같은, 그렇죠?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we also have 하면 되겠죠? we also have 뭐부터 얘기합니까? 둘 중에 추러스하고 후식 중에서, 그렇죠? a dessert like 추러스 하죠. We also have a dessert like churros. 예, 우리가 또한 churros와 같은,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also의 위치는 빈도 무사하고 같은 위치. 그 다음에 dessert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예, like churros와 같은, like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가능하다? such as도 가능하죠. 뭐뭐와 같은. a dessert such as churros와 같은. 우리가 이제 놀이공원 가서 사 먹는 churros가 어느 나라의 뭐 전통 디저트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쵸?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신들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니까 시제가 계속 현재고요.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것 후에 우리가 보통 빈도우서 들어가 있고요. 시에스타 즉 짧은 낮잠. 자, 요런 거 표현할 때뭘 사용한다? 뭐인 뭐 짧은 낮잠인 시에스타. 요런 거 얘기할 때뭘 쓴다? 바로 동격이라는 거 사용하죠. 동격. 예, 그 다음에 낮잠 자다라는 표현 통째로 수고로 알아두라. 낮잠 자다가 뭐예요? 대답해 봅니다. 예, 참, 그리고 이 동영상은 중간중간에 만약에 뭐 어떤 영어 문장이 그 공개되기 전에 준비가 안돼 있다면 좀더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 영어 문장을 말을 한 다음에 어떤 힌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문장을 말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케이. 자, 점심 식사 후에 애프터 런치죠? After lunch. 우리가 보통 자 낮잠 자다 take a nap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빈도우서 넣으면 we usually take a nap, take a siesta 했죠. nap 대신에 siesta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take a nap. 보통 일반적으로 낮잠 자다 take a nap인데 여기에는 이제 siesta라고 nap을 siesta라고 스페인 사람들이 부르니까 take a siesta. 다음에 short nap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를 사용해서 동격을 사용해서 short nap인 siesta, 짧은 낮잠인 siesta를 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빈도우의 위치 take a nap, take a siesta, after lunch. 그래서 언제 요 정부에서는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낮잠을 뭐라고 부르고 siesta라고 부르고 그건 언제 잔다? 점심 먹고 나서 잔다. 참 좋네요. 2시에 학교를 마치질 않나. 점심 먹고 잠을 한잠 때리고 막. 좋네요. 스페인 가서 할까요? 오케이. 스페인 먹고 살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요즘. 오케이. 계속해서 아빠와는 둘다 자는 걸 좋아한다. 자, 이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A와 B 둘 다란 표현이죠.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 동사의 형태가 뭐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다를 자는 것돼 있죠. 자는 것. 자다를 자는 것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얘 뒤에 있으니까 몇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 몇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얘기 하겠죠.
어디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정원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 우리 정원에 있는 나무. 자, 이 꾸미는 말 뒤로 갔으니까 이 순서 우리말과 다르죠. 바로 그 나무죠.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우리 정원에 있는 나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구조. 우리말과 다른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빠와 나둘 다니까 여기에 I가 뒤로 가죠. Both A and B 구조에서 I가 있으면 I가 뒤로 간다. 그래서 Both my dad and I죠. Like 한다. Both my father and I like. 자는 것 to sleep 했죠. Both my father and I like to sleep. 그다음에 어디에서?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under the tree는 tree인데 in our in my garden, in our garden 했네요. 예, 그래서 both my father and I 여기를 봤죠. 위죠. 위가 like 한다. 그다음에 잠자다 to sleep도 되고. Sleeping 둘다 가능하죠. Like 종족은. 그다음에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서 어떤 in our garden 우리 집에 있는 garden 아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장을 해볼까요? 여기에 tree 하고 in our garden 사이에 뭐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시정지하고 대답하시고. 대답 못했나요? 자 여기는 뭐가 생겼다? Which i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가 생겼죠. Okay, under the tree that is in our garden. 어떤 시 똑같잖아 이거. 어떤 시 전치사 후가 전치사 후죠 지금은 전치사 후가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 절도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죠. Which is 또는 that is가 생겼다는 거. Okay, 그래서 디에고가 점심 먹고 나서 시에스타를 하는데 아빠랑 나는 둘다저 정원에 있는 나무 밑에 제일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단단 말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친구의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 Hi, my name is Diego and I live in Seville, Spain. My favorite time of day is 뭐 런치 타임을 중이가 모를까봐. My school usually ends around도 되고 뭐도 된다 했죠. Around 2pm.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냥 명사를 덜렁 넘으면 안 돼. when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전치사 뭐가 필요하다? on most days였죠. on most days.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on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my family가 my family 이거 저 이거 핑크 해놓은 이유가 my family를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모이다라는 수고를 알고 있냐라는 거. 그래서 get together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get together and has 주의하라 했죠. have 해석 해놓고 만약 틀려나 많이 한다 했습니다. has a big이 푸짐한이란 뜻. has a big long lunch. 그다 그다음에 we usually have soup. 단수 명사죠. 셀수 없고 vegetables and meat. 이게 무엇을 먹는지. we also have a 디저트죠. we also have a dessert like Churros, such as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Like 대신에 such as churros.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we usually take a siesta, a short nap이었죠. A short nap. Okay.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랑 나둘다 both my father and I we였죠. We both my father and I, we like to sleep under the tree in our garden. 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보면, 뭐, 주, 내용 파악 먼저 하면은, 얘는 스페인 사는 디에고인데, 도시 이름은 세비야고,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보통 2시쯤 끝나고, 대부분 날 가족 모여서 푸짐한 점심 식사를, 푸짐하고 긴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은 수프나 베지터블이나 미시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는 추로스를 먹는 경우가 많고, 점심 식사 후에
시에스타. 스페인 사람들이 낮잠을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시에스타를 자고 그 다음에 아빠랑 얘는 저 가든에 있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풀이해서 저한테 카톡 사진 보내주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